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모델3의 수리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블룸버그의 서베이를 통해서 모델3의 배터리팩의 열화에 대한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빨간 선이 모델3의 이제 배터리 디그레이데이션인데요. 이 검은 선은 모델S입니다. 2014년 이제 모델S의 평균치인데 보통 초반에 모델S를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급격히 하락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플랫하게 돼서 한 4만 마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6만 4천 킬로 때까지 한 95% 정도였었는데요. 모델3는 거의 만 마일 그러니까 만 6천 킬로미터마다 한 배터리가 1%도 안 되는 이제 드랍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만 4천 킬로를 타도 여전히 한 98%를 유지합니다. 97%에서. 요게 모델3와 모델S의 갭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배터리 팩이 좀 더 그 열화 디그레디션을 잘 이렇게 막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검은 선이 100%인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100% 이상을 지금 리포트하고 있죠. 이게 배터리 팩이 워낙에 이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켈리라든지 좀 온화한 기후가 계속 유지되는 데는 풀로 충전했을 시에는 표시된 것보다 좀 더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여름이나 한 가을 때까지는 풀로 한번 충전해보면 여름에 310을 종종 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모델3의 지금 열화는 확실히 모델S에 비해서 나왔다고 좀 결론 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무려 5,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얻은 거라서 꽤 신빙성이 있습니다. 모델3로 오면서 그 셀 사이즈를 훨씬 더 키웠는데 그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가 훨씬 더 이제 발전돼서 그런지 디그레디션은 확실히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리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범퍼가 스크래치가 났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고쳐졌습니다. 이게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요. 그냥 저 범퍼를 색칠하기 위해서 들은 돈이 1475불입니다. 물론 보험 처리가 됐긴 했는데요. 확실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품 수급이 잘 되지 않아서 수리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차를 세워놨을 때 대부분 다 하얀색이었죠. 이 하얀색 페인터가 도중에 떨어져가지고 차를 봤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습니다. 이 단지 도색 하나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개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 색칠을 차를 다른 색깔을 고르려면은 진짜 많게는 2,000불까지 돈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200만원 넘게 돈을 내야 되니까 다 하얀색만 타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차들 중 사고가 난 차들은 다 하얀색이니까 하얀색 페인트만 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얀색 페인트가 금방 동이 나가지고 그 페인트가 부족해서 이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사실 테슬라 업체를 간 게 아니라 그냥 동네 바디샵을 갔었고요. 그 바디샵에서도 이미 많은 테슬라를 고치고 있어서 그냥 믿고 맡기게 됐었습니다. 진짜 고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요. 그래도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게 단차가 좀 있었는데 단차가 줄었습니다. 고치고 나서 이런 헤드램프나 이런 이음새가 좀 빈대가 이렇게 많았는데 여기야 범퍼를 이 색칠을 이렇게 도색을 하기 위해서 이 범퍼를 탈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뺐다가 이분들이 다시 끼면서 이 단차를 좀 줄여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기 이 프렁크 아에 있는 단차는 좀 줄긴 했는데 아직 여전히 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헤드램프 쪽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고마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다른 이제 미국의 다른 블로거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다른 미국의 퍼포먼스 모델이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 것들을 이제 공유해 줬습니다. 미국 이제 한 블로거가 공유해 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여름 얘긴데 올해 여름 얘긴데 차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차를 고치는데 거의 3개월 이상 걸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량 데미지를 먹었죠. 이제 하이웨이에서 이게 여기 트레일러가 큰 트레일러가 여기 살짝 받쳤더니 여기 다 찌그러졌죠. 모조리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다 날아갔는데 이렇게 요걸 고치는데 이제 이 스토리를 쉐어해 준 겁니다. 모델3 오너들한테 지금 현재 이렇게 박살나게 되면은 이 얼마가 나오냐면 웃긴 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한 만불 이렇게 불렀답니다. 만불. 만불 정도 불렀는데 이게 만불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만불에서 끝나지 않게 됐죠. 이제 데미지를 좀 이제 봤더니 한 만불쯤 나오다가 보험회사가 온건 만고였지만 이제 바디샵에 그걸 가져갔겠죠. 이제 바디샵에 가져갔더니 이게 22,000불로 뜁니다. 약간 근데 해서 약간 이 바디샵이 보험 처리가 된 보통 미국에서 이게 조금 안 좋은 면인데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바디샵 그러니까 차를 고치는 애들 어떻게든지 다 맥시멈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고치는 애가 내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돈을 줄 거니까 최대한 가능한 대로 다 뜯어내려고 좀 과잉 청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만불인데 갑자기 이게 21,000불로 훅 뜁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다가 최종 승인이 나서 이 차를 5월 14일에 맡겼는데 6월 4일날 이제 모든 게 이제 야참 서류가 이제 완료가 돼서 이게 이제 부품도 오게 되고요. 그 사이에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테스트도 뭐 5월 29일 날 했고 그래서 뭐 아무 데미지가 없어서 6월 4일 날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갑자기 6월 13일 날 프레임 데미지가 나간 게 발견이 돼서 저렇게 받쳤는데 프레임이 나간 게몇 밀리씩 다 밀렸죠. 8mm, 뭐 6mm, 7mm씩 밀려서 그거를 고치는데 결국 35,600. 차라는데 사겠는데 이거? 웬만한 테슬라 하나를 사는 금액이 이제 35,638불이 청구됐답니다. 예, 저렇게 뽀사졌는데 저걸 고치는데 거의 4천만 원을 들이는 거죠. 야, 이게 말이. 그리고 차를 지금 보면은 5월 14일 전에 맡긴 지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 차가 지금 완전히 고쳐져서 오지 않고 있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바틀렉을 이제 요약해서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보면은 첫째는 요때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그 서리파이드 된 그런 바디샵이 아니면 부품 같은 것도 잘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증한 이제 카센터에 가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카센터는 지금 최소 100대 이상 밀려 있답니다. 그 고치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느린 거죠. 지금은 좀 풀렸습니다. 웬만한 거는. 근데 모바일 서비스도 많이 활성화되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 서드 파티에 가서, 이제 서드 파티를 요때 허용을 안 해줬던 시기였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요 2번이 문제인데, 저도 페인트가 떨어져서 이게 페인트 하나 때문에 지금 일주일이 날아갔는데, 이게 파트가 오는데 꽤 오래 걸린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적다 보니까 보험회사랑 얘기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이게 세월아 내어라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쭉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크게 저 정도만 고치게 되면은 거의 한달 이상은 그냥 차가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 고장은 지금 현재 일주일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서비스가 좀 개선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와, 4천만 원 가까이 수리비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저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도 혹시나, 물론 보험 처리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어서 상대방 100% 과실이어서 제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중을 대비해서 알아보니까 보통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차를 범퍼를 고치는데 300에서 700불이고, 센서가 있다든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연관되어 있으면 보통 오버롤이 1000불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물론 도색만 하긴 했지만 저걸 또 뜯었다 다 재조립하고 어떤 레이버 차지도 있었을 테니까 약간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까지 눈탱이를 맞은 것 같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좀 익스터널 파츠 서플라이어를 좀 인정하면 이것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풀려가고 있으니까 이건 나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테슬라에서 다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좀 허용이 되면 빨라질 거고, 덜 비싸질 테고, less expensive 할 테고. 예, 지금 모델3가, so many more cars are now on the road. 이렇게 많이 팔아놓고,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내에서도 차가 크게 박살나게 되면 모델3는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러니까 철로 돼 있어서 수리비가 뭐, 프레임이 별로 안 든다 그거보다는 역시 이게 부품 수급이 이렇게 안 되면은 저렇게 차 맡겨놓고 진짜 3개월 가까이 저렇게 서 있으면은 좀,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하지 못한 썰베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센티브라든지 오토파일럿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